예, 방금 소개받은 최승주입니다. 예.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제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고, 수준도 변화됐고, 어제까지 현직이 되는 전직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퇴직했다는 시간이 가지 않지만, 최근 한 여러 번 학교를 가지 않고 휴가를 받아서, 슬슬 이제 적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늦게 출근하고, 또 학교 애들 보지 않고 수업을 하지 않고 한 열흘 지냈더니, 간질간질한데, 오늘 엄마들을 학생으로 생각하고, 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변화는 이제 지난 5월부터 대전에 있는 국가수리라는 곳에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겸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제부로 퇴직을 했고요. 모든 걸 다 놓고 왔습니다. 제가 대전 내려갈 때마다 꼭 보는 곳인데, 이 화면 제가 찍은 사진은 혹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예,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예. 서울역에 얼마 위험이 갔는데, 얼마 같은 그 도착 시간을 알리는 그 전광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디가 가장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보통 흔하게 볼 수 없는 게 하나 딱 보입니다. 예. 어디냐면,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 이 무슨 뜻일까? 짐작하시죠? 네. 원래 이 라는 지연 시간을 알리는 그런 라는데, 마이너스다. 무슨 뜻일까요? 네. 빨리 도착한다는 거죠. 네. 이 마이너스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크게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음수를 처음 배우는 그런 시기인데, 원래 음수를 배우기 전에 또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이 마이너스를 똑같이 사용하는 기호가 뭡니까? 뺄셈이죠. 뺄셈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숫자가 없어집니다. 이 앞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148 빼기 2다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별개입니다, 별개. 뺄셈이 아니고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마이너스하고 뺄셈하고, 이것이 중학교 1학년 4월 때로 가면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처음 배울 때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또 빨리 이해되기는 애들은 뭐 금방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서 한번 크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의 첫 어려움이죠. 사실 오늘 저는 여기 오신다는 학부모들이 어떤 자녀를 뒀을까 궁금했는데, 한번 잠깐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다면 손들어 주세요.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다. 네, 내려주시고, 자녀가 중학생인 학부모, 그 다음 초등학생 학부모. 예,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수요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아이가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떤 인간이 되도록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이 수학 공부 지혜롭게 시키기라고 했습니다. 별개의 고민이었는데, 수학 공부를 이렇게 시키라가 아니고 지혜롭게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겁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강의를 했지만, 수학을 억지로 할 것이냐, 이것을 즐겁게 할 것이냐를 선택해 달라는 건데, 어떤 지혜를 가지시는 것은 제가 강의할 수는 없겠죠. 여튼 오늘 첫 화면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의 고민을 좀 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대략 다섯 개 정도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수학이 과연 너무 먼 것인가. 아까 김영근 교수님은 감성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좀 느끼자는 것이고, 과연 애들은 왜 수학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못하는 것일까. 단지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그냥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 제가 그걸 학생들인데, 그럼 걔들이 과연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게 하는가. 제가 이 용어를 배우고라는 말, 공부라고 안 하고 배운다는 말인데, 배우라는 말하고 공부라는 말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차이가 많고, 그래서 배운다,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 자발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 공부란 말의 한문도 상당히 무서운 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공짜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근데 배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 익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학은 매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아들이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한 서너 달 전입니다. 내가 보더라는 이런, 이건 광고가 아니고 신문 기사였습니다. 버거가 출시됐다. 그래가지고 기자가 이렇게 카피를 달았습니다. 햄버거가 피자네. 크기 때문에 지름이 21cm다. 그 다음에 여기 리바리 버거의 4배다. 저는 여기서 깜짝 멈췄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은 멈춥니다. 제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4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게 지름을 가지고, 지금 앞에 지름을 봤어요. 지름이 21cm다. 그럼 일반 버거는 지름이 몇 cm겠습니까? 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살이 나올까요? 제가 어제는 진짜 저녁에, 여기 술집에 잠깐 왔다가, 저녁에 못 먹고 그냥 사무실에 가면서 일반 버거 하나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그래서 직접 지나갔어요. 햄버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정확하게 10cm였어요, 10cm. 그러면 일반 버거가 10cm일 텐데, 지금 21cm를 내가 보고 4배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오늘 어떤 것을 배우냐면 두께가 같아야 됩니다, 두께가. 단지 4배만 차이 나는 거죠. 그것이 걱정돼서 사실은 기사를 보고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4배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과연 이 기자는 중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에서 일반적인 질문이 궁금했는데 기자는 근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로 됐을까요? 기자는. 지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무게로 됐습니다. 무게가 4배다. 정확한 표현인가요? 네, 정확한 표현이죠. 저는 부피라고 생각했는데, 부피. 이런 경험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막하게 배우고요. 엄마들도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감각이 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공부하는 경북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요, 50일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설명을 막 해놓고, 마지막에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 학교 올려면 3323만 기억해라. 이렇게 딱 써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학교 찾아올 수 있다. 저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은 홈페이지 처음 봤습니다. 3323만 기억해라.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맨 마지막 쪽에 써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이미 이전에 쓰여 있었습니다. 자, 경북고등학교 7일 서울분들은 대충 아시죠? 그죠? 3323을 뭘 기억하면, 이 교통편을 안내하는데 대중교통입니다. 자,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너무 힌트가 너무 전라하네요. 3323이라는 것은 3호선 경북공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와라. 그리고 버스를 타면 하나, 버스를 못 타냐면 버스를 못 타야 돼? 버스 번호에 공통점이 2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가 들어간 걸 무조건 경북고등학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2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이거 만든 사람은 2에 찾아내거든요. 2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3, 3, 2, 3. 3은 마지막 3은 세 번째 정거장에서 내려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음부터 누가 친구들한테 우리 학교 찾아오면은 아주 간단하게 3, 3, 2, 3을 설명하면은 여지 없이 찾아오는 여지 없이. 너무나 쉽게. 적지도 않고 3, 3, 2, 3. 내가 보면 우리가 금방 기억하니까. 이걸 보고, 수학이 참,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우리를 편리하게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죠.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피를 좀 읽어보시죠. 제가 옛날 비디오를 봤는데, 비디오에 카피가 막 흘러나갔습니다. 벌써 다 이 해답을 찾느라고, 파워포인트 자료 넘겨보시는데, 자료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힌트를 받으려면 사고가 아니랍니다. 힌트가 없이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말 하겠어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이 비디오를 제목을 알고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비디오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핀란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핀란드인 걸 알고서 핀란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학이나 문화 교육적으로 아주 강국으로 이름나 있는데 왜 그 나라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처럼 힘든 나라였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봤더니 결국 그 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의 차이를 묻었는데 아까 장관님은 상당히 핀란드 정책을 많이 이제 벤치마크 하셨어요. 똑같은 문구가 거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이의 재능을 잃어버릴 여유가 없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된다. 왜? 사람이 적으니까, 이론이 적으니까, 가족에게 교육밖에 없다. 이게 사람밖에 없다. 우리 어려서도 우리 가족에서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 아이들을 버렸고, 그 다음에 낙오자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너무 경제 위기로 가는 결과, 현재 우리는 과연 핀란드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교육에서. 그런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듯이 핀란드 책을 막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사가되고 생각하는 학교 교육의 방향이 핀란드에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었고, 저도 앞으로 핀란드 교육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로 전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핀란드 교실 혁명을 비롯해서 부모 혁명, 그리고 공부 혁명까지 여러 사람들이 핀란드에 대해서 잘 써놨는데, 오늘 사실 엄마들도 기억하고 오셨는데, 제가 책을 많이 권해드릴 겁니다. 다른 데 의식감 좀 줄이시고, 꼭 책을 많이 사서 직접 읽어보고 아이를 지도해 주십시오. 옆 사람, 옆집 아줌마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책을 읽고, 아, 이게 올바른 교육법이다. 확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 나가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책이 좀 많습니다. 한 10권 이상 될 것 같은데,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하시고, 책을 많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역시 서너 달 전에 인터넷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쓴 건데, 미국에서 주이시 나무가 코리안 나무, 미국 상황인데, 그거를 비교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 과연 이 코리안 나무 뭐냐, 정의를 이렇게 놨어요. 가정교육에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학교에서 치마를 빨아들이거나 자녀를 여러 학원에 보내는 등의 열성을 가진 엄마를 코리안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코리안맘은 아니시죠? 그런 생각, 본인의 의심으로 생각 드렸습니다. 주의식맘에 대해서는 현대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을 다 죽이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다 살린다. 근데 우리는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우리나라 유대인들은 이 개성을 키우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석차 1등. 나무 앞지르는 걸 원한다. 나무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장면에서 제가 체험을 또 소개시키는데요. 현대 유엔의 그 거버넌스 센터 후보실장인 김정태 씨가 2, 3년 전에 내놓은 책입니다. 저는 작년에, 작년까지는 제가 아까 어떤 학교에 질문하셨지만, 특목고에다가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정말 시험 없이, 내신 성적 쪼금과, 그 다음에 학생의 실제적인 능력, 장래성, 가능성을 보고 뽑아낸 것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스펙이었습니다, 스펙. 흔히 말하는 과학고등학교는 이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를 그런 성격의 상 색깔이 과거에는 학력을 좌우했습니다. 그걸 벗어난 것이 과연 뭘 볼 것인가? 그 고민하다 본 책이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필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금방 읽었고, 정말 인재를 뽑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잘 안 보이시면 마지막 써 있는 게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최고가 아니다. 더 베스트가 아니고 유일함으로 소개라. 디올리. 남과 다른 뭔가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 사람 역시나 김경태 씨는 MBA 출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우리나라의 조문장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유엔에 가서 젊어서부터 유엔에 가고 싶어가지고
전에서부터 위원회 가서 의무 반지를 그냥 다 배우고 스스로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을 높이 사서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뽑았고, 이분이 현재 총장 시절이 아니고 코피 아난 총장 시절에 이미 위원회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그래서 자기 경험을 썼는데, 저는 학생들 선발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스펙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스토리입니다. 장래 뭐가 되고 싶은가라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 교회를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를 좀 어렵게 써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에서 이렇게 훔쳐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teaching problems and the problems of teaching. 수학 교수가, 아니, 수학 선생이 쓴 책입니다. 미국 책입니다. 우리 문제를, 수학에서는 문제를 가르칩니다. 문제를, teaching.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문제를 가르치는 것보다 네가 지금 가르치는 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쓰게 됩니다. 저희 학생들로 돌아가면 학생들은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푸는 방법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그럽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에 학습 방법에 문제가 많다. 제가 생각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통적인 학습법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지만 이 화면이 뭡니까? 요즘 거의 절반 이상, 상대적인 절반을 차지하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고3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기계만 끼고, 기계. 그 기계가 뭐냐면 인터넷 강의라는 그 기계를 끼고 헤드폰을 꽂고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밤에 야간 자율학습하는 자율이 아니고 또 강의를 듣고 있어요.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저는 이거를 수동적인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은 자기 혼자 해야 되는데 듣기를 합니다. 24시간 듣습니다. 24시간.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효율적이겠는가, 지혜롭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답과 풀이 의존합니다. 요즘 책들은 책 속의 책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해답이 별도로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해답이 뒤에 있으니까 앞에 보다가 또 뒤에 내리고 이게 불편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책을 딱 떼서 문제 없는 해답을 딱 펼쳐놓고 그냥 논의하다가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해답을 풀었고 문제를 풀고 고민하다가 일부를 못 견딥니다. 이 해답이 유입해서 빠져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해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이 과정까지 안 지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학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약 1,000문제, 어떤 학원 강사는 2,000문제를 준다고 합니다. 2,000문제를 가지고 중간고사 한 달 전부터 애들 달달달 시키는데 2,000문제를 한 달에 푼다? 불가능하죠. 방법이 뭐냐?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가 그 2,000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올라가죠. 단기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 선행학습으로 또는 암기학습으로 적당히 공부한 애들은 정작 제때 볼 때 이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추론하는 이런 과정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학원들은 선행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때는 모릅니다. 왜? 애가 배운 것을 시험 볼, 점수로 시험 볼 기회가 없었어요. 학원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 선행학습을 시키면 아, 이걸 잘 시켰는가? 뭐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닐 때는. 언제 나오냐? 고3 가서 나온다, 고3. 우리나라 고3은 3월 달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전국 모의고사를 의무적으로 치릅니다. 공짜로 치릅니다. 그 3월 모의고사를 딱 보면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들어가는데 그 점수의 평균이 보통 30점 됩니다. 물론 이제 수리 나요. 문과를 제가 택했고, 이과를 이보다 약 10점 정도 높습니다.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선행학습이 선호하는 이 나라에서 고3에 돼가지고 수능 문제를 100점 만점에 30점을 풀립니다. 근데 그 수능 문제가 주관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선생입니다. 70점이 우리 선생입니다. 5번에 14점이 나와요. 그 16점이면 5문제 풀립니다. 4점짜리는 4개면 5점, 3점짜리 5개 풀었어요. 10년간 선행학습한 결과 제가 겨우 투하한 문제 3점짜리, 4점도 아니고 3점짜리 5개 푸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게 선행학습입니다. 그게 암기고요.
지난 5월달에 해병대 연구에서는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지 않는다는 조사였는데, 국제적인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60%가 하루 1시간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1시간도. 그럼 그 방법을 그 많은 시간을 담당하는데, 여전히 학원을 간다든가 또는 아까 말한 인터넷까지 듣고 있는 거죠.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이 30점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역시 또 한 번 사본 책인데, 수학 내 치아에 그랬고요. 제가 이 책에 서문 읽으면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서문 읽으면서 막 호랑을 고쳤습니다. 수학을 하지 않는 수학자나 수학선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시간을 썼는데, 수학하는 사람은 유령이다, 유령. 저 사람은 일반이 아니다, 화장실도 안 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수학선생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그 책에 제가 몇 가지 예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계산은 이제 분배법칙이라는 계산입니다. 예. 초등학생은 숫자를 하지만, 중학교 가면은,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했더라, 이게 문자화 시키거든요. 예. 분배법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배법칙을 아이들이 알고 쓰느냐? 실제로 어떤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상담 치료하는데, 학생에 와서 수학에 대해 고민을 해서 이걸 가르쳤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가르쳤다고 생각하십시오, 엄마가. 우리 아이가 이걸 배운 나이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나요? 3학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는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해를 해요. 자, 너 이거 간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봐라. 이거 더하면 6이지? 3 곱하면 18이야? 18 기억하지? 왜 기억해? 그 다음 오른쪽 보자. 이거 6이야? 12야? 더하면 18이야? 그러면 갔니? 몰라요. 하루 이제 화가 나더니 참고 다음날 또 잡았어요. 또 가르쳤는데 몰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공부도 안 하고 나면 뭐 이제 테러 보자거나 이것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그 순간 아이는 암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 이제 그 정답을 그냥 피했는데 지금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엄마가 다음날 보냈어요. 이해하겠니? 왜 이해해요? 그럼 엄마들은 수정에 넘어갑니다. 사실 애가 이해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심리학적인 때 회화도 진짜 이해하려고 해서 이렇게 다른 문제를 줬어요. 이번에는 더하기를 밖에 빼고 곱하기를 줬어요. 이거 해봐라. 그랬더니 여전히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네. 결과 봤습니까? 걔한테는 같아요. 왜? 의욕이 때문에. 쉽지는 안 갔지만. 네. 현재 우리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학생들은 이런다, 중학생들. 3A에서 A를 빼면 A를 쏙 빼버려요. 그 얼마나, 어떤 엄마는 이게 지금 맞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또, 4X, 3X는 X도 빼고 숫자도 빼요. 그러면 이제 1이 남습니다. 이게 중학생인데, 이게, 자, 또 하나 제가 이 논문에서 왔는데, 실제로 중학교 교실입니다, 중학생. 중학교 1학년은 논문, 연구에서 논문 쓴 겁니다. 교사가 이 X 다음에 이제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숫자부터 시작해, 숫자부터. 7 다음에 뭐냐? 8입니다. 7에서 8, 5명이 될 거다. 1을 더하죠. 교사가 이렇게 내는 거죠. 성공해서. 아, 얘가 이 시스템이 안 오구나. 그러면 이제 잘했다 칭찬을 하고 나서 X 다음에 뭐가 오냐? 뭐가 오냐? Y가 오죠. 이게 어디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또는 부모들은 7 다음에 8이 오는 걸 이해하는 거니 어떻게 X 다음에 X 플러스라는 표현을 못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라고 해요. 잘하는 애들은 되지만 못하는 애들은 이 두 개의 사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생 이 두 가지도 이걸 가지고 이거를 착각하는 그런 애들인데 여기 숫자 가지고 이제 문자를 부른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문자라는 것이요. 그런 애들의 애가 있다는 것이죠. 애들은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직생활 20년 한 때가 2004년이었는데 2004년에 제가 딱 20년을 마치고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과연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인가, 특히 수학이 학생들에게 유익한가. 나한테 수학을 배운 애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 덕에 내가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성공을 내가 수학자가, 수학선생이 내가 너한테 성공을 시켰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3년을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제가 한 일은 다시 학교에 가서 다른 선생의 수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가서 본 학교입니다.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낮에도 가서 항상 수업을 보고 그랬는데 이진법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알고리즘, 즉 이진법을 이진법으로 고치는 이 기계식의 이 방법이 애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생은, 아니 교사는 또는 교과서는 항상 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진법을 가르칩니다. 그럼 학생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저렇게 나눠놓고 이걸 쫙 나누고 또 거꾸로 쓰는가? 거꾸로 쓰거든요. 네. 거꾸로 씁니다. 근데 교사가 이거를 예제로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고 이제 문제를 시킵니다. 학생 몇 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녀석이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거 없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너 왜 답을 100개 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을 100개 왔다. 나올 때 옆에 친구한테 물어서 답을 100개 왔다. 이렇게 내가 윽박 질렀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이가 없죠. 자기 머릿속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다시 교사가 새로 문제를 내줬어요. 새로 다른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얘는 여전히 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또 풀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걸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얘는 정확하게 지금 사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교사가 또 애를 시켜서 한 바퀴 교실을 한번 돌고 나가면 축하에 답이 써있는 겁니다. 근데 답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게 없으니까 왜 너는 신을 쓰지 않았냐, 너는 왜 내가 시키려고 하지 않니? 너는 왜 공부하지 않니? 심지어는 옛날에 나쁜 녀석 취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한테 자 이거 너네들 해봐라 하고 막 욕박 들으니까 애가 만성이 나눴는데 놀랍게도 못 나눠요. 답을 낸 놈이 이로 나누는 법을 모릅니다. 이로 나눠서 왜 내가 나머지를 쓰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이진법을 이해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주거든요. 자기 그 싫다. 자기 돈 없어도 이진법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생각한거죠. 그 수업이 끝나고 제가 애를 불렀어요. 야, 너 아까 왜 칠판에 그렇게 썼니? 어떻게 그랬니? 그때 내가 나한테 설명해드립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는요 22년 만에 그 32년 안 들어가고 16자가 16, 6일 안 됐어요. 8일 안 들어가고 그 다음 4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진법의 전개식으로 쓴 거거든요. 이걸 머릿속에서 해서 자기는 이걸 썼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못했다 그러냐. 자, 여러분 부모라면 아이한테 이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죠? 알고리즘은 빨리빨리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이고 이거는 숫자가 커지면 너무 더디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 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수능 시험에서 문제를 못 푼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 수능 감독 보시면 많은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가 주어진 자료를 엮어내는 데 시간이 걸리지 그까지 그 푸는 거면 선에 좀 내려주고 다 풉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가 우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알고리즘을 가르친다면 아이는 매일매일 이진법이 뭔지 모르고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고등학생 보세요, 고등학생. 아까 그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물어보셨는데 대학생 올라가셨고 아이의 문제집을 쳐다보십시오. 아이의 문제집은 거의 90%가 이렇게 풉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문제집에는 예제라는 게 있고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누가 보여주냐면 문제집 저자가 보여줍니다. 그때 아이들은 학습 방식이 몇 가지는 아들이 뭐 하냐면 유일하게 줄 치는 게 아니라 합니다. 줄 치는 거. 수학 문제를 보고 줄을 치는 게 아니라 하는 학습이에요. 그 결과 밑에 가서 유제를 뜨려고 합니다. 여기는 해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역시 줄을 좀 쳤다가 위하고 비교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제곱을 합니다.
끝났는데 또 세제금을 해요. 왜 했을까요? 역사가 역사적으로 왜 했을까요? 여기가 내가 세제금을 했더니 그리고 가보니까 자기 계산이 하나도 안 틀렸는데 자기 스스로 여기다가 쫙 엑스표를 입어서 엑스표 왜 그랬을까요? 외부의 세제금 보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거든요. 내가 틀렸다고 쫙 그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려와 세제금 표준 학습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많은 문제를 풀어줘도 그것을 지가 그냥 눈으로 읽는 한 또는 수동적으로 듣는 한 그 다음 문제 하나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점이 나오는 거죠. 얘는 사실은 50점짜리 50점이 완료가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50점 나와요. 그거 몇 세일까요? 초등학생들 보세요. 초등학생 이 책도 나온 게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초등학생의 이 수학적 사고를 쳐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비판한 것은 수학은 공식을 외우고 문제의 정답만 잘 맞추면 끝난다. 이런 사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를 사다리꼴을 들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사다리꼴 넓이를 항상 저렇게 외워왔습니다. 저렇게 외워버리니까 사다리꼴만 보면 무조건 전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만약 우리가 저 공식을 안 배웠더라면 저거를 머릿속에 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다리꼴 넓이를 낼까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거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말고 쪼개다 직사각형 쪼개고 두 개의 직각사각형 아니 반쪽에서 삼각형 두 개 또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넓이를 바꿔서 삼각형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 이게 더 수학적이지 않는가, 이게 더 사고가 있지 않는가, 더 창의적이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책입니다. 초등학생 학교는 꼭 읽어요. 여기서 초등학교 때 왜 애들 실패하는가 여기까지 정도 위험을 들어야 하는데 아마 그게 전혀 여기까지 속하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학교 애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고생해라. 공부는 고생해라. 고생하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풀이도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교과서를 버리는 겁니다. 현재 교과서는 문제의 풀이가 다 있습니다. 너무 친절합니다. 뭐 교과를 비판해서 안 되겠지만 교과는 그거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책이라고 선전하지만 자기 주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교과서는 문제에 답도 없어야 됩니다. 풀도 없어야 됩니다. 스스로 풀을 만들어내는 건 애들이 공부하지만 이거 주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버리고 새로 인정학교 책은 애들이 없으니까 그 책 갖다가 그냥 뚜렷을 합니다. 답이 다 없어져요. 그럼 애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네가 고생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오래가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해답을 버려라.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 바로 넓은 해답을 못 보겠습니다.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3월달에 갔는데 3월달부터 설득을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해답을 보니까 내가 오늘 해답을 감춥니다. 수업 들어가면 나 없으니까 보고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제 말을 듣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한 애가 한 4월 말쯤 손이 들었어. 선생님, 저 참을만큼 참았거든요. 그런 거죠. 얼마나? 3일간 차요, 3일간. 세 명을 봤다는 거죠. 좋아, 해답 봐라. 근데 뒤에 차분하게 가서 해답을 딱 꺼내서 그대로 해답을 팍! 패대 미치는 겁니다. 내가 들렸어요. 너 왜 패대 미쳤니?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못했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거다. 제가 들었어요. 만약 네가 처음에 공부를 못 풀었을 때 해답을 봤다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가 지금 패드기 쳤겠냐? 못 치지. 그때는 못 치죠. 한 번만 이해가 되겠어요? 지가 고민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고비만 넘기는 그때 해답을 해봐야겠지. 처음부터 해답을 보고 이러는 것은 교육에서는 손해라는 것이죠. 해답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아까처럼 프린트를 만들어주면 공부 잘하는 것은 10분만 다 풉니다. 저는 전체를 위해서 꼴뚝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을 때 아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것은 10분 정도 해결합니다. 그럼 뭐냐? 또 인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시간 남은 시간에 제가 한 20분, 30분 푸는 시간을 주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꺼라. 네가 이번 시간에 한 일은 여기 있는 문제 풀어야 될 목적이 아니고
거기 있는 문제를 네가 얼마나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깊이 있게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 너는 다섯 가지 이상 10% 그 과정을 풀고 다니면 내가 의자 끊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서 한 20분 지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이신다. 문제 풀고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다양성의 무게를 두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애들이 의자를 다 돌려놓고 4명씩 고려할 것입니다. 반드시 친구 아이를 고려하라. 그리고 친구 생각을 끌어내서 맨벌려 간다거나 그러면 네 하나에다가 친구 하나부터 두 개가 될 것이고 생각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제발 요약과 쪽지기다 이런 하다 말지 마라. 애들이 언제 가냐면 시험을 앞두고 꼭 정리해달라 그런다. 정리 안 해줍니다. 네 스스로 정리해라. 내가 정리하기로 간다고 이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정말 애들한테 입장을 해서 네가 공부를 다 하고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때 가서 남의 도움을 내더라. 남의 도움은 요즘 애들이 생각 잘 안 하니까 EBS라든가 또 사이버 가져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거 꿈나닷컴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라. 이것은 처음부터 이용을 안 되고 네가 공부를 다 하고 정말 나를 이분에다 조금 부족할 때 내가 돈을 받을 때 효과가 있지. 처음부터 그냥 일정서부터 시작까지 계속 듣고 앉아 있으면 소용 하나도 없다 라고 강조를 하죠. 이 장면에 제가 소개드릴 책은 일본의 도교로도 사토마라고 교수가 쓴 이 배우로부터 도전한 아이들. 이 책은 실제로 번역을 듣게 됐지만 10년 전 책입니다. 10년 전이나 우리가 지금 일본과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책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살았어요. 이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배우나 배우가 뭐냐면 스스로 공부를 하시나 아까 코리아 헤럴드 하루 한 시간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책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래도 일본보다 약 두 배의 시간을 혼자 공부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이 큰일 났다.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전 세계 어떻게 하겠느냐. 일본은 망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이분이 제시한 정말 애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다. 그 교사들에게는 제발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라. 엄마들한테 마찬가지. 애들 수학 공부를 막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시켜놔라. 첫째는 애들을 활동을 시켜야 된다. 오늘 제가 가장 나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들 활동을 제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 같으면 이제 벌써 몇 번 무대 공부를 많이 왔는데 활동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협동, 즉 그룹 활동, 토론을 시켜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반드시 자기가 배우는 것을 표현하라. 의사소통을 시켜라. 이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있는 만화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협동하는 협동 능력이 없는 걸 비꼬는 그 만평이죠.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쓴다는 이 말이 더 웃긴데 우선 활동이 뭐냐? 활동은 저는 수학 체험이라고 그러고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수학 체험할 때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뭔가 활동, 모빌스 뛰는데 활동을 시키고 있어요. 직접 만들어보고 띠를 만들어봐라. 모빌스 뛰는 현재 교육과는 사라졌습니다만 이 선생님은 스스로 이런 활동을 시키려고 모빌스 뛰는 같은 거 또는 지우대식 돈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속에서 막 즐기고 놀고 하는 거 체험하다는 겁니다. 이 체험하면 수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죠. 활동을 해야만. 처음부터 어려운 수학 결과보다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부발의 좋은 매체가 바로 이런 활체험 활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적 학습도 쉽게 도달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합니다. 와서 막 즐깁니다. 만족감도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학 활동을 통해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성공한 이 경험들이 쌓여서 아이들은 나중에 수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지금 교과부나 수학 체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아까 교과부 정책에는 미래 수학 도시 미래 체험과 탐구를 위한 미래 수학 도시를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자료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상생 수학 체험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교과부는 약 3, 4년 후를 예정하지만 저는 당장 만들고 싶은 것이 현재 만들고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수학 실험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과학 실험실이 있지만 수학을 어떻게든 실험해도 안 된다거나 그 생각 했지만 수학도 실험할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교구를 수천 개가 만들었습니다. 과학도 훨씬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참고해서 또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학교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걸 시급히 설치해서 아이들이 하는 활동하면서 수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협동적으로 넘어가면 이건 제 분이 아닌데 자식농부라는 인터넷 아이디를 쓰는 분이 자기 자식을 가르친 경험을 좀 더 생각이 똑같아서 가졌는데 이분은 정말 수학만큼 교과서를 최고로 주셔라. 제가 학원 강사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학원 강사가 오히려 제발 학교 수학 교과서에 충실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친구들과 반드시 토론식을 해라. 아까 구리관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미리 앞서가지 말고 과도한 연습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부모가 있었고요. 이분은 계속 떴습니다. 다음 주에 초등학교 3학년한테 수학을 이해하기 쉽게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선사요. 우리선사입니다. 몇 번일까요? 예. 이분이 어디 동네 사람일까요? 대구사입니다. 대구사. 자식들이 경북고등학교, 저는 경북이고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거기 학생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방식. 그 학교 방침이고요. 지금은 아니었고, 그때는 그랬고요. 원본이 정답으로 나오는 기아보다 수학을 좀에 더 잘하는 같은 반 친구. 굉장히 의미가 나는데, 수학을 가보다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선생님일 수 있고, 선생님들은 애보다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애를 가르칠 때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잘 되는데 기아보다 조금 더 잘하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같은 반 친구입니다. 왜? 편리하다는 거죠.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안 되죠. 같은 반에 있는 자보다 조금 더. 고등학교에 들었는데 제가 그 자기 아들이 5등급이었대요. 그래서 3등급을 꼬시라고 해요. 3등급을 집에 끝나고 데려와서 걔한테 배우고, 3등급 얘가 되니까 그 다음 2등급, 그 다음에 1등급이 갔다. 결국 1등급 맞았다고. 재수에서까지 1등급 맞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스토리입니다.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여러분이, 같이 배운다면, 같이 공부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수준이 몇 프로야 마지막에 있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못하는 아이가 이기겠느냐, 잘하는 아이가. 저는 둘 다 이기겠느냐, 둘 다. 수학 못하는 아이가 배우지만, 수학 잘하는 아이가 가르칩니다. 제가 이 사례는, 작년에 제가 사교관 할 때, 제가 실제 이 아이를 선발했습니다. 원신중학교라고, 원신대에 있는 중학교인데, 그분은 소년 과장인데, 애가 어릴 때 커가지고, 벌써 머리가 어른이 됐어요. 그 생각이 나보다 더 깊어요. 중2 때 교육청 연계기구에 다녔습니다. 과학연계기구에 다녔습니다. 갔더니, 과학연계기구는 대부분 일반적인 수업입니다. 일반적이란 말하면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사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아무 쾌란 말은 죄송합니다. 교육과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웁니다. 분량을 제기했어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이미 예정 되어 있어요. 내년에 해라. 이래가지고 애가 중3에서 그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학교 내에서 중3 때 과학 실험 동아리를 스스로 결정했어요. 애들이 15명을 모집해가지고 주말마다 남아서 학교 실험실을 빌려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무슨 실험이냐? 지가 원하는 실험. 지가 하고 싶은 실험. 그걸 내가 보냈습니다. 야. 보니까 얘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15명 성적을 제가 쫙 받았더니 뭐 중간짜리들이 많아요. 중간짜리들이. 공부 잘하니까 다 연구원 같았죠. 그러니까 중간짜리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너는 공부 잘하고 걔들은 못하는데 너 손해보지 않냐? 선생님. 저는 이 실험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이 이 나보다 못한 애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저는 연구원 1년 다닌 것보다 여기서 1학기 동안 이 형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가르치는 게 최고입니다. 걔가 나보다 좀 철학이고, 저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실에는 공부 잘하는 못하는 항상 같이 공부를 시켜요. 요즘 수준별 교육을 하지만 상반의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는 2절 하나 있습니다. 분량이 뭐냐?
못하는 애가 뭘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성과는 못하는 애들 실수를 볼 수가 없어요. 남의 실수를 보고 우리 얼마든지 그것을 깨우치나든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디어 되들 수 있고 실수에서 사실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교과서가 많은 애들이 사고를 났습니다. 교과서가. 이게 제가 역시 쉬는 동안 관찰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수업을 갔는데 이 학교는 수업평가가 이 발표가 수업평가가 서로 나와서 발표하는데 어떤 학생이 나와서 딱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단원 교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풀었어요. 학생이 질문합니다. 왜 사전 교수님?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큰 학생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너는 눈도 있냐? 그랬어요. 눈도 없냐? 깜짝 놀랐어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눈도 없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야, 여기 3년 교수라고 있잖아, X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교과서에 넓은 쪽에, 한쪽에 힌트를 보는 힌트. 그걸 왜 받아들여버려? 그걸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마찬가지. 7년 교과서입니다, 지금. 현대 교과서입니다. 오른쪽 사각선 있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쫙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보고, 아, 이것은 쌍곡선이구나, 라는 걸 추측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쌍곡선의 활용 문제다. 이거 쌍곡선 문제야. 가르쳐 줬어요. 그럼 쌍곡선으로 들어가느냐? 그럼 애들은 이 문제를 안 보고, 이 쌍곡선, 이걸 보고 애들이 뭐냐면 쌍곡선 실었어요. 여기부터 X자부터 여기 치고 씁니다.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이 쌍곡선의 축간의 주축 길이거든요. 그럼 길이 내가 계산해 줬어요. 거리차가 100km야, 100이야, 100. 왜두 가지만 가지고 답이 나와요.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문제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쌍곡선 문제를 풀수 있게 되면 불가능하죠. 교과서 이게 현재 교과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애들의 학습법의 문제, 어떻게 가르칠 거냐의 문제고, 수학에서 그림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요한치, 추상화, 일반화,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수학의 가르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고를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뛰어나는 사람들은, 남과 다른 수학적인 태도, 그 수학적인 태도는 또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항상 사회에서 유용한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이 책과 유사한 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 생각의 탄생이라는 루드벤슈타인 부부가 썼는데, 그 두 사람을 제가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은, 한 분은 생리학자고, 한 분은 역사학자고, 부인은 역사학자고, 남편은 생리학자였습니다. 그 두 분이 썼는데, 다빈치라든가, 또는 아까 나온 아인슈타인, 그런 분들의 사고를 다, 관찰했더니, 분석했더니, 13가지 사고의 단계가 있더라. 이것이 정말 청중에는 사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탈 보내고, 아까 그 의단이 너무나 유사하죠. 그다음에 유사한 데다가,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교육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그럼 무슨 과목을 가르쳤더냐, 모든 과목을 가르치겠다고 들지만, 저는, 수학이야말로 이것을 가장 가르치기 편할 겁니다. 수학은 문제 하나만 잘 만들면 관찰서부터 이 통합까지 그 문제 속에 다 엮어낼 수가 있는 유리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은 스토리를 엮어야 되고 길게 가야 되고 지루해져야 수학을 지낼 필요 없습니다. 문제 하나만 잘 엮으면 이런 모든 것을 동시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원이다. 근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해냐 안기냐였어요. 제가 이거 사고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냐 안기냐. 루드벤슈타인 부분은 원래 교육이 실패한 원인을 암기에 두고 있고 제 1장은 이해를 시키지 않고 암기시킨다. 그리고 또 나타난 책이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건 나한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왜 텔레비전 보는 걸 다 기억하면서 교사 간다고 기억하지 못할까. 역시 뭐냐? 모르는 것을 요구하는 탓이다. 모르는 걸 요구하면 암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해를 맥살하겠습니다. 그럼 뭘 하는 거냐? 수학이 간단하게 문제 한 세 개가 풀어보겠는데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한 가정을 올렸다가 내렸고 한 가정을 내렸다 올렸습니다. 낮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A가 높아요? B가 높아요? 예. 뭐 이 대중들한테 제가 다 물을 수 없고 갔습니다, 결과가. 갔다는 게 이상하죠? 어. 또, 그럼 그 가격은 처음보다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게도 낮아집니다. 높아지지 않고 똑같이 가서 낮아집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이번에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수능이 나왔는데, 삼각형의 한 변을 10% 줄이고, 다른 한 변을 10% 늘렸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변할까? 반대로, 그러면 이 긴 변을 늘리고 짧은 변을 10% 줄이면 어떻게 변할까? 놀랍게도 두 가지 모두 답이 똑같고, 또 넓이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중3학년이 그렇습니다. 내 셋 중에 누가 제일 크나? 중학 3학년이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시킵니다. 제곱. 계산이 안 되니까 제곱을 시켜. 그래서 A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그게 큰 중에 어떻게 제곱을 시킬래? 역시 A가 제일 큽니다. 자, 지금 보신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이 세 가지 문제를 봤는데, 이야, 이거 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 이걸 어떻게 풀고, 이걸 어떻게 풀고, 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보는 순간, 이것을 한 가지로 볼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순간, 여러 수학을 어려워하고, 예,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보면 학교를 싫어한다, 애들의 학교를 싫어한다 해서는 표출 구조와 실출 구조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달리 보여도 속에 들어가면 같다는 거죠. 이 실출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수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수학에 연결했어요. 모든 수학에 연결됐다는 것이고, 하나 공부한 것이 다른데 연결 전이가 돼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공부가 되나? 그건 저는 중요한 수학을 공부합니다. 그 책에서 의미를 지키는, 의미를 좀 어려운 해석인데, 이렇게 코그니션 같은 거를 왜 따로따로 기억하는데, 한 문장, 아니 한 단어를 기억하면 훨씬 기억 역량이 줄어들어서 이해가 쉽다는 거. 이런 식의 학습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드린 말씀, 마지막 정리하면, 정말 가정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부모님들이. 저는 부모님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걸 먼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만난 부모들은, 나 중고 수학을 못했어. 수학선생 너무 싫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네. 비록 그렇게 교육받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수학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나도 수학을 제대로 이해할까라고 의식을 바꾸시고 수학을 진짜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학 교양서를 좀 사보시고 저는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애가 공부하는 습관을 잘 살펴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 문제풀이에요. 내놓지 말고 그 다음에 애가 공부한 것을 부모가 모를지라도 설명을 시켜보시면 애가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자꾸 시켜보세요. 표현하고 안 되시면 애가 공부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정말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혼자 고생시키는 것이 수학공부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옆집 친구나 같은 반 친구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과도한 선행 학습은 나중에 정말 고사를 가면 이거 효과가 난다는 걸 명심하길 바라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